신동성 이기가요! 이기가요! 오늘의 그 신성에는 느낌 있는 저 승리와 더 느낌 있는 저 지디가 하게 됐습니다. 예! 아, 승리씨. 네. 아, 오늘 승리씨 마지막 무대라면서요. 아, 슬퍼요. 할 말 있어요. 이제 그동안 이렇게 할 말 다 했어요? 다 못했어요. 어, 지금 잘 부르잖아요. 좀 불러주세요. 해봐요, 빨리. 버슬링. 아이, 지금, 지금 들으셨더라고요. 그거. 삐딱하게 뭐야. 오늘 밤에 삐딱하게. 네버레드. 아, 저, 네. 절반 그만하시고요. 네. 어, 스페셜 MC답게 10위부터 4위까지 빨리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봅시다. 네, 이번 주 10위는요, 범키의 갖고 놀래, 9위는 나비의 집에 안 갈래, 그리고 8위는 FX의 첫 사랑니, 7위는 박진영의 사랑이 제일 낫더라. 네, 6위는 지하와 이혜리의 사랑했었다면, 5위는 선미의 24시간이 모자라, 4위는 틴탑의 장난 아냐가 차지했습니다. 모두 축하드립니다. 승민 씨 지금 네. 소개한 곡 중에 따라 부를 수 있는 곡 있나요? 다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노래 한 곡 있어요. 불러보세요. 24시간이 모자라. 지웅이 형 뭐 있어요? 지웅이 형 장난 아니에요. 아, 기타 분들 거 느낌 있어요, 느낌 있어요. 네. 자, 여러분 이어지는 기가요 아주 정말 빵빵한 분들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지호피 박진영의 스페셜 한명 무대 준비되어 있고요. 우리 지드래곤 형의 삐딱하게 무대에 놓치지 마세요. 네, 승민 씨의 굿바이 무대도 엄청나다고 하네요. 저랑 그리고 또 다른 스페셜 게스트도 있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럼 더 더욱더 성숙해져서 돌아온 우리 카라의 무대 먼저 보시죠. 카라 뮤직 스타트.